전 세계에서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른 나라 중한 곳이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는 풍부한 광물과 유리한 자연 환경으로 그린 경제의 핵심 공급자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호주와 함께 친환경 행보를 적극 이어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은 호주와 우리나라가 힘을 합쳐 진행하는 그린 경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담은 기획을 준비했는데요. 그첫 번째 순서로 호주 기업들과 저탄소 LNG 개발에 나선 SK E&S의 발걸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아름 기자입니다. 호주 북준주 다윈항 인근에 자리한 약 60만 평 규모의 다윈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두 개의 거대한 하얀 탑이 눈길을 끕니다. 이 시설은 이산화탄소 분리 공정을 위한 탄소 포집 설비로 LNG 생산에 있어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가능케 합니다. LNG 발전 사업자 SK E&S는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바로 이 CCS 기반의 저탄소 LNG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명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 호주 북부 연안에서 약한 3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상 가스전이고요. 저희가 2012년부터 투자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LNG가 화석 연료로 갖는 어떤 한계를 좀 극복하고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성을 저희가 제고하기 위해서 CCS 기술을 적용해서 SK E&S는 이를 통해 한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SK E&S는 바로사 가스전 개발을 통해서 한국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의 약 3%에 해당되는 연간 130만 톤의 LNG를 국내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90% 이상의 에너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실정 하에서 저희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로사 가스전 외에 2022년 호주 정부로부터 해상 이산화탄소 저장 광구를 분양받는 등 추가적인 그린 에너지 사업도 계획 중입니다. 탄소 배출 저감에 초점을 맞춰 해외 자원 개발 모델 발굴에 나선 SK E&S의 행보가 자원 개발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아름입니다.